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G2파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. 오늘도 반등이 나왔고, 어저께 좀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, 여기 라인에서 고점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,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 손 치면은, 우리가 혹시라도 한다라고 하면은, 요 고점 라인 구간에서 물량을 한번 좀 정리하자. 절반 정도라도.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이전에 형성됐던 고점 라인은 돌파를 위해서 형성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 단순하게 저항을 받기 위해 보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혹시라도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라인 구간에서 이 고점 라인이겠죠? 이 고점 라인 구간에서 물량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분할로다가 매도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물론 이제 시간으로 큼지막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추가적인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. 그러면은 여기서는 물량을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. 그리고 나서 뭐 14,000원이든 이 언저리 근처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든지 아니면 저항을 받고 밀리는 걸 확인하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매수를 하면 됩니다. 우리가 지금 여기 라인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더 밑에서 매수를 했죠. 그래서 이 10,000원이라는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들도 연출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 상승폭에 대한 눌림 구간도 우리가 두번 정도의 타점을 잡아봤습니다. 그리고 나서 뭐 물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렸으면 여유 있게 우리가 여기서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채울 수 있는데 그냥 상단 정도에까지만 왔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. 물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밀리면은 여기 정도 온다라고 하면 또 매수해도 됩니다. 또 매수해도 되고요. 다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여기에서는 전량 다 매도해갖고 현금을 먼저 만들어 가자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얘가 이 14,000원 구간이 어느 구간입니까? 여기 라인이거든요. 요 라인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 공백 구간을 지금 딱 걸치고 있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막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뉴스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. 상승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슈가 나와줘야 되고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어떤 게 나올지는 예상이 되기는 하죠.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게 과연 나올까라는 부분들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. 그게 무슨 말이냐? 나올 수 있는 뉴스들은 뭐가 있어? 폴란드 수준 뉴스가 있고 뭐 영국으로 했으니까 뭐 체코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쪽도 있을 거고 세 번째는 뭡니까? 뭐 우리나라에서 원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뭐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서 나와갖고 이 타이밍을 노려줄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. 뭐 상관없습니다. 여기까지 와갖고 요 라인 구간에서 일부 정리했다라고 하면 눌릴 때그 정리한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서 또 추가적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G2파워는 좀 많이 끌고 왔죠. 오랫동안 끌고 왔습니다. 거의 1년 가까이 끌고 온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. 일단은 이 14,000원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거 확인하면서 좀 대응을 해볼까 합니다.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은요, 영상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리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좀 클릭을 하세요. 그러면은 화면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. 그러면 무료 종목 신청을 클릭을 하시면은 저희랑 같이 일주일 동안 다섯 개에서 한 일곱 종목을 매매하게 될 겁니다. 요거 놓치지 마세요. 오늘 화요일인데 저희가 이번 주에 벌써 세 종목을 청산을 했죠. 저희 약속대로요. 아침 9시에 매수해 갔고요. 오늘 수익도 실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저께 한 종목, 오늘 두 종목이고 내일도 한두 종목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늘 약속을 지킵니다.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갈 수 있는 것들은 다 챙겨가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원전은 좀더 길게 놓고 봐도 상관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반복을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영상이 올라오면은 꾸준하게 한번 보시고 대응을 같이 해주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